안녕하세요. 크리봇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 제가 여러분들 이제 12색깔 지구 색연필로 크리봇이 뭘 그리게 할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지옥의 씨름 쇼츠에서 그리굽님에게 진 이후로 저를 위한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댓글을 크리굽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구 색연필로 너 이름은 포스터 그리기. 과연 제가 얼마나 고통받게 될지 댓글 써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용할 재료인 지구 색연필입니다. 지구 색연필은 여러분도 한 번쯤 써보셨을 거예요. 초등학생 때 이만한 재료가 없죠? 요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재경 작가님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떡지우개를 종이에 돌려서 하면 자연스럽게 연해져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바닥부터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구 슈퍼 색연필의 친구 바다 색연필. 솔직히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옛날에 그렸던 블록 색연필의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구 색연필은 이제 채점할 때 쓰는 게 대부분인데 나는 왜 이걸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이제 블렌딩이 힘들기 때문에 몽실몽실한 느낌으로 칠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는 연필밖에 안 썼어요. 이제 색연필을 쓰게 된 계기가 중학교에서 달리기 계주를 하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파버 카스텔 빨간 케이스 그걸 상품으로 줬는데 받은 김에 써보자 해서 썼다가 그렇게 이제 색연필에 빠지게 됐어요. 그거 아세요?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모르는 식물을 발견했어. 근데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단계. 처음엔 피부에 대봐요.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입술에 대봐요.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혓바닥에 대봐요. 그러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그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스며들듯이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림도? 어려운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스멀스멀 천천히 올라가 줘야 된다. 최대한 연하게 깔아서 색감을 맞춰준다는 전략. 12색으로 색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진짜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 색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 그게 진짜 너무 머리가 아파요. 하얀색만 있었어도 진짜 할만한데 어두운 톤은 그냥 뭐 어두운 계열 써서 조절하면 된다지만 이 밝은 계열 톤을 조절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명도를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저번에도 슬램덩크를 이 지구 색연필로 한번 그렸었잖아요. 슬램덩크 때는 그나마 다행인 점이 애들이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경계가 빡빡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 포스터 그리기 지금 그라데이션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챌린지다운 챌린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은 약간의 위기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고난과 역경이에요. 근데 진짜 완성했을 때 기대되긴 하네요. 이 너의 이름은 그려달라고 하신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이렇게 건물이 많은 걸 알고 요청을 해주신 건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중간에 그 핸드폰으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서로 다른 시간대인 거 이제 알잖아요. 저는 그럼 그거 바로 알자마자 거래를 하는 거죠. 로또 번호 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 바지 위에 팬티 입고 돌아다닐 거다. 아,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마코토 시리즈 중에서 너의 이름을 제일 재밌게 봤었어요. 개연성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봤을 때는 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예전 작품들, 너의 이름은 예전 작품들을 항상 그렇게 결말 좀 찜찜하게 끝내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싶은 타이밍에 갑자기 끝나. 영화마다 다르긴 한데 그 사전 내용들이 탄탄하다 싶으면 열린 결말 해도 그러려니 하는데 제 기준에서 이제 사전 빌드업이 좀 탄탄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아 얘네도 결말 어떻게 낼지 몰라서 그냥 열린 결말로 끝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너의 이름은 괜찮았어요. 이게 열린 결말이긴 한데 모두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결말이었잖아요. 챌린지 주인공 이름이 타키였나? 타키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을 딸 때 좀 진하게 따줘야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세게 누르면은 색연필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까다로워요. 색연필이 조금씩 조금씩 흔들려가지고 이것도 잘 조절해줘야 돼요. 내가 그 내기만 이겼더라도 지금 여기서 고통받을 사람이 내가 아니었을 텐데. 근데 이번 챌린지 그나마 다행인 점이 애초에 배경 자체가 살짝 붉으스름한 끼가 섞여있다 보니까 살구색으로 블렌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타키 같은 캐릭터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영화 볼 때 주인공 치고는 뭔가 어필할 만한 매력이 없지 않았나. 진짜 그 덕후들은 알잖아요. 뭐가 사람을 끌리게 하는지 그런 매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클리셰기는 한데 만약 저였다면은 중저음 차가운 인상의 남캐로 만들지 않았을까. 아 몰라 그냥 이대로 그려.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도? 이왕 할 거면 프리즈마로 하고 싶어요. 그냥 프리즈마 쓰게 해주시면 되네. 아닙니다. 왜죠? 시청자들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죠. 저 욕먹는 거 익숙해요. 네, 이제 미치아 부분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치아는 이제 배경이 산이죠? 개인적으로 이 산 그리는 게 훨씬 쉬워요. 타키보다 덜 고통스러울 뿐이지 고통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진짜 이 구름이 너무 힘들어요. 땅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컬러가 딱딱 떨어져서 그나마 괜찮은데 이 구름은 그라데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색감도 다채롭다 보니까 힘들어요. 원래는 선이 검은색인데 지금 굉장히 얇잖아요, 선이? 그래서 이거를 두께 감안해가지고 회색으로 해줘야 되는데 회색이 없어가지고 보라색으로 따주고 있는 거예요. 타키를 그렇게 따주고 나니까 뭔가 느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섬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색연필이 어느 정도 지워지더라고요. 저번에 해보니까 생각보다 발색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진짜 지금 드는 생각이 색상만 조금 더 많았으면은 제대로 된 거 하나 뽑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포근포근한 느낌도 굉장히 좋고 이제 많은 분들의 인생 애니가 이 너의 이름은이잖아요. 저는 항상 물어볼 때마다 항상 똑같이 대답하는 게 저는 사이코패스라는 애니메이션 그걸 제 인생 애니로 꼽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악은 무엇인가? 그게 가장 큰 주제란 말이에요.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애니였어요. 작화도 엄청 좋아요, 진짜. 여러모로 굉장히 다 좋았던 작품이었어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의 인생 애니는 무엇인가요? 이 포스터를 그리게 만든 문제 쇼츠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달아주셨는데 경애루, 영화 포스터, 그리고 진짜 악마라고 생각했던 댓글, 밑에서 본 한옥 처마요. 현란한 문양과 색 형태가 정말 이쁘거든요. 그쵸, 그리면 예쁘겠죠. 두 번째로 악마 같다고 생각했던 댓글, 지금까지 그린 그림 중 가장 힘들었던 그림 한 번 더 그려주세요. 이 댓글 다신 분 포함해서 무려 40분이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원하시길래 그래서 열심히 고통받는 중입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했는데 화이트 좀 써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항상 챌린지를 하고 느끼는 게 있어요. 초반 이걸 어떻게 해요? 막판 이게 왜 됨? 늘 같은 패턴이죠. 이게 챌린지를 성공하면은 그 다음 챌린지로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곰님이랑 저는 서로의 커트라인을 서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챌린지. 야, 지구 색연필로 너희 이름 포스터 그리기 성공. 처음엔 지구 색연필로 색 조합을 계속 생각해야 돼서 머리가 굉장히 아팠지만 그래도 그림이 이쁘게 나와주니까 힘들었던 게 싹 사라지지 않네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뿌듯하다.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